신동빈 회장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롯데그룹 오너 일가는 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은 물론 그의 부인, 아들 두 명, 딸까지 모두 다섯 명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롯데그룹 주변엔 하루 종일 정막감이 감돕니다. 오너 일가 다섯 명이 한꺼번에 검찰의 표적이 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말을 잃었습니다. 흔들리는 건 우려스게 생각하고 있는 건 내부의 시각이고요. 자기 플랜이라든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신격호 총괄 회장은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세금 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 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해 여권이 정지될 위기입니다. 첫째 아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계열사들의 등기 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맏딸 신영자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은 정은호 씨로부터 면세점 입점 뒷돈을 받다가 이미 구속됐습니다. 가족이 전부 달라붙은 데는 없거든요. 창업회장이 살아있는 전근대적인 경영이 부산물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 사실상 오너 일가 전체가 사법 처리 위기에 놓이면서 그룹 전체가 초비상입니다. TV조선